동해안에서 내륙을 가로질러 신가평으로 연결되는 초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홍천 주민 대표들은 한전 건설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동해안 신가평 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백지화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한전 경인건설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송전선로 사업 추진에 항의했습니다. 홍천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한전이 지역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11차례나 입지 선정위원회를 강행한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입지 선정위원 31명 가운데 홍천과 횡성 등 일부 주민 대표가 사퇴할 정도로 비민주적으로 운영됐다며 입지 선정위원회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의 입지 선정위원회 내에서 뭐 재구성이나 운영 문제를 논의하겠다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지금의 구조상 거기서는 아무것도 얘기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입지 선정위원회를 내세워 지난달 홍천군과 군의 반발로 미뤄진 홍천지역 송전선로 예정 경과대역을 확정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때 해당 지역 주민 간 송전선로 사업 원점 재논의와 지중화 등 일부 대안이 오갔지만 한전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백지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 뜻에 반하는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 백지화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한편 한전 동해안 신가평 특별대책본부는 11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결사항이 없었지만 홍천군과 의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 간 의견만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